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수산박람회 시팜쇼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양식 수산물을 맛보고 최신 기술도 체험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횟감, 광어입니다. 수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황금 광어는 그중 으뜸. 10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재물복을 상징하다 보니 중국 등 해외로 95%가 수출됩니다. 감칠맛이 있고 그다음에 단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향어, 회와 초밥도 인기. 민물고기는 기생충 때문에 날로 먹기 어렵다지만 양식 향어는 다릅니다.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사료를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 디스토마에 대한 중간 숙주에 이 감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어장에서 나오는 물을 식물을 기르는 데 활용하고 여기서 정화된 깨끗한 물을 다시 어장에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양식 기술이 2022 시팜쇼에서 공개됐습니다. AI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양식 산업도 첨단 미래 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수산물을 반값 할인해주는 라이브 커머스 쇼와 정상급 CF의 요리쇼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식 수산물과 최신 스마트 양식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3일 토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